자, 로코리를 이주할 계획을 갖고 이 공간 측백나무가 있고 깨잎이 좀 있는 요 부분을 밭도 좀 여기까지 좀 여기 정도까지 좀 줄여야겠다. 좀 줄이고 네 이렇게 줄여서 이 정도 사각의 공간에서 로코리가 살수 있도록 일단은 그렇게 이 공간을 좀 변형을 좀 시켜볼 예정입니다. 네, 지금 로코리를 제가 그냥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 안에서 키워보니까 여기 안에서 갇혀 있는 얘로서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뭔가 걔가 좀 불쌍해 보여요. 제가 왜냐면은 하루 종일 얘를 지킬 수도 없고, 예? 그지, 로코라. 네.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짠한 느낌이 있어서. 그리고 또 여기가 이제 냄새가 이게 엄청나게 납니다. 솔직히. 이놈이 이게 똥 싸고 오줌 싸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. 그래서 그 부분도, 네. 여기 어쨌든 편안하게 좀쉴수 있는 생활 공간으로서 좀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, 개가 복판에 있다 보니까, 예? 개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, 아유, 왜 이렇게 들이대? 왜 이렇게 들이대? 가만히 좀 있어. 가만히. 얘를 좀 방심했다가, 제가 얘가 절 자꾸만 덮칠라 그래요. 참. 이렇게. 참, 그래도 예쁘고 순한데, 이놈이. 저기다, 이제, 여기 앞집에 있는 흰콩이라는 개도 있고, 또 앞집에 또 백순이라고 하는 개가 있어요. 다친돌 개들인데, 걔네들을 좀 보면서 적적함을 좀 달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, 거기다가. 이제 저 도르래가 또 문제인데, 아, 저 도르래를 해놓으면 좋긴 좋은데, 제가 진입할 때마다, 좀, 아유, 좀, 좀 들이지 마. 저리가 좀 들이지 마. 이놈이 네, 이렇게 도르래가 있으면 얘는 자유롭고 좋은데 사람한테 이렇게 들이대니까 이거 물지는 않는데 막 덮칠라 그래. 그게 이제 옷 깨끗하게 입고 왔는데 개가 덮쳐버리면은 이제 개 몸에는 진드기도 있을 것이고 발바닥에도 깨끗하지가 않기 때문에. 그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서 저 깻잎을 더 따먹고 할까 생각을 했다가 조금 한시가 급하다. 왜냐면은 생각보다 이제 걔가 저 아시겠지만 제가 옷을 못 입고 와요. 옷이 그냥 다 더러워지고 걔 때문에 맨날 빨고 또 소독을 해야 되고 막 이런 번거로움이 생기니까 네 생각 이거가 제일 이제 요즘에 막 해야 될일 가운데 하나였는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는 걸 먼저 해볼게요. 자, 이제부터 여기 자리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오늘 좀 깻잎을 좀 땄기 때문에 뭐 아쉬움 없이 깨는 올해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끝인가 봅니다. 자, 요걸 다 정리하고 얘도 좀 짧게.
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생각보다 라이브 방송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여기 하는 부분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